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6월 4주차 미니스탁 매수일지 기록합니다. 이번 주는 매수 44만원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최고점 대비 현재 다우 마이너스 14.4%, 나스닥 마이너스 27.7%, S&P 500 마이너스 18.4%입니다. 제 계좌는 총 평가에 6,100만원이 되어가고 있고요. 5,500만원 막 이랬는데 많이 그래도 조금 요 며칠 반등을 해주면서 6,00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코카콜라 말고는 플러스인 게 없었는데 애플과 알파벳, AMD, 소포 이렇게 플러스인 빨간색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참 반갑네요. 예.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담았던 건 애플과 알파벳 시었는데 어쨌든 예, 미들맨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것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4만원, 알파벳 6만원, AMD 6만원, 엔비디아 10만원, 코카콜라 6만원, SCHD 4만원, ETF 부 8만원, 총 44만원 매수했습니다. 요 지금 주식이 13개라고 돼 있는데 요 두 장의 캡처 상에는 두 종목이 안 보여요. 요 밑에 두 개가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는 제가 월배당 받으려고 샀었던 리얼티 인컴이 9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밑에 바로 SCHD가 한 30얼마 되어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상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SCHD 좀 더 샀고요. 나스닥의 1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22일 16,212포인트를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정말 계속 흘러내리고 요때 한번 쑥 올라와서 이제 괜찮나 싶었는데 하락이 더 깊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요 며칠 한 2-3일 반짝 지금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요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 줄지 아니면 횡보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7개월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조정에는 흔히들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나스닥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셈이거든요. 뭐 시스템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로 빠진 거면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다. 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이미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간 조정의 경우에는 현재 제법 하락이 7개월 이상 길어지고 있긴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땐 더 길게 뭐 1년, 2년 넘게도 하락했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하지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되는 것과 미국의 중간선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10월과 11월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점상으로 한 3-4개월 남아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횡보하거나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굵직한 이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된 후에야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마법의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으실 테니까 현재의 주가는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우려를 제법 반영했으니까 이만큼 빠졌다고 믿고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다면 지금 요 며칠 살짝 올랐던 게 의미 있는 반등이어서 좀 더 올라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희망을 품어 보지만 어쨌든간 뭐 지금 하락을 이렇게 길게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모든 악재인 이슈가 미리 선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터지고 나면 또 발작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이 이슈 이미 다 반영됐던 거 아니었나, 물가 이렇게 높다는 거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금 운용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되게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살아남는데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정말 절절하게 이번 하락장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를 보시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 단계에서 있었는데 지금 피어 단계로 살짝
올라왔어요. 요 며칠 반등하면서 피어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관점의 자금 운용이라면 무조건 이 지수상으로 익스트림 피어 단계 그리고 빅스 지수 30 이상 정도에서 자금 투입이 적절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수준이죠. 익스트림 피어와 빅스가 30이 넘는 그 수준이 잘 나오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저는 작년 12월부터 정말 열심히 매수를 해오면서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요때 11월에 빠지고 나서 12월 들어서면서 주서 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담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1월부터 뭐 하던 대로 룰대로 매수해 오다가 이제 11월 말부터 미친 듯이 빠지면서 정말 열심히 담았고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늦게 담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경험과 전략의 부족을 크게 깨달으면서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배운 걸로 좀 위안을 삼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 12월에 한 1,100만원, 1월에 1,000만원, 2월에 900만원, 3월에 550만원, 4월에 560만원, 5월달에 330만원, 6월 현재까지 200만원 이렇게 담아오고 있습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꾸역꾸역 매수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락장에 얼추 지금 합쳐보면 4,700만원 이상 담아오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질수록 이제는 조금 뭐 약간은 달관했는지 조금은 편안함 그런 마음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 지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시 코로나 시기와 같은 수준의 하락이 온다면 정말 살고 있는 집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도 뭐 3-4억 받아서 투자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왔죠. 예, 코로나 수준보다 더 깊게 하락이 다시금 와줬습니다. 정말 그 버스 기사님이 놓치고 가지 않으시려고 금세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대출 금리도 동시에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막 연말 되면 대출 금리 6에서 7% 8% 되는 것도 막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하는 건 정말 미친 짓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감히 저지르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었지만 저지르지 못하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길고 무섭게 빠지는 걸 경험을 하니까 살고 있는 집이라도 지켜야지 처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내가 위태롭게 만들면 잘 살아보자고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냥 현생 유지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식 공부는 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읽던 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읽는 책은 농심투자로 유명하신 박영옥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을 자주 읽고요. 또 워런 버핏 라이브는 문답 형식으로 버핏과 멍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역시나 힘들 때 자주 보고 그리고 좀 정신력에 여유가 있다 생각될 때는 현명한 투자자를 차분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출퇴근길에 정신없는 버스에서는 최근에 와이스트리 채널의 영상들이 좀 담백하게 이대호 기자님이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최근 뭐 요 며칠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심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봐야겠죠.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요. 아내 계좌인 계좌 B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평가액 3,900만원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뭐 양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예. 상황이 굉장히 좋죠. 예. 꾸준하게 지금 매수해 오고 있고 거의 지금 다 와 있습니다. 테슬라 17만원, QQQ 17만원, 알파벳 17만원, 부 17만원, SCHD 17만원 총 85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시점이 4월 이후다 보니까 계좌 상황이 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거의 양전에 이제 가까워 와 있고 이번 유가 사태 이후로는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하게 소비자들한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테슬라를 이번에 담아봤는데 어느덧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이 되어가고 있네요. 예. ETF 외에는 전부 개별주는 테슬라와 알파벳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ETF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보수적인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지가 기대가 좀 됩니다. 부디 좀더 올라서 저를 포함해서 힘드신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주도 다가오는 한 주도 좋은 한 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